안녕하세요. 용문TV 구독자 여러분. 뽕돌이 김도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통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본도 없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잉, 색소폰에 있어서 연주 기법 중 하나인 이 통잉을 사람들이 많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아티큘레이션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통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통잉은 어떻게 해야 되면서 어떤 걸 연습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잉을 하는 이유는 음과 음의 구분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듯이 소리에도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통잉을 할때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발음의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발음들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두두두, 디디디디, 티티티티, 더더더도, 뭐 럴럴럴러.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통잉에 따라서 사실 소리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발음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한 프레이즈를 이룰 때 아티큘레이션에서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두두루만 통잉을 하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소리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지만 되게 끊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연주가 되게 딱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갈 겁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발음만 해보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두두두 발음만 하게 된다면 되게 단단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줄수 있지만 딱딱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는데 두두두와 저는 제가 평상시 주로 쓰는 통잉들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룰룰룰룰룰룰룰라는 이런 발음들을 많이 쓰면서 최대한 통잉을 한것 같은데 안한것 같은데 한것 같으면서도 안한것 같고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잉을 하긴 했지만 부드럽게 잘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에 통잉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한 프레이즈를 시작할 때 앞부분에 두두나 디디를 시작하면서 중간 부분에 같은 음이 반복을 된다든가 뭔가 통잉을 다 하지 않아도 룰루룰루 하면서 통잉을 중간중간 떼버리면서 한 프레이즈를 완성을 시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좀 연주하는 그런 딱딱한 소리보다 좀 노래하는 듯한 그런 프레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연습 방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악기가 없어도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악기로 연습을 하지만 저는 평상시 입으로 먼저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악보 있는 것도 악보 보고 색소폰 그대로 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악보도 그냥 읽어버릇 하면은 빨리빨리 우리 뇌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악보에 대한 습득을 금방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통잉도 마찬가지로 말로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호흡이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호흡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 상태에서 통잉하는 발음을 던져봅니다.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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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오, 하고 있지만, 오, 이 호흡, 제 소리가 끊기지 않고 정확히 통잉에 대한 발음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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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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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통잉이 되게 된다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발음이 될수 없어요. 다 끊겨버리겠죠. 그래서 호흡이 끊기지 않으면서 통잉이 끊기지 않는 그런 연습 방법들.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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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혀만 가볍게 리드를 붙였다 떨어진다. 로도도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혀의 움직임이 되게 소프트해지면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금 도, 두 발음 했는데 오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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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평상시 말로 하는 습관을 가져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호흡을 계속 뱉으면서 자연스럽게 혀가 움직여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잉이 정말 중요한 게 아티큘레이션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주에 있어서 통잉을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멋이 없고 멋이 없는 연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제가 통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말로 하는 통잉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